우리 오늘 팀멤버 미팅에 주시는 경건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그리고 42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금식해서 배고픈 거예요? 아니면 이 성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또박또박 그렇게 내 귀에 담으면서 그렇게 교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죠. 지난 11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내 푸드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날 그곳에서 이제 밥을 먹던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투던 도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상대방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곧이어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무고한 손님들에게도 총을 난사한 거예요. 순식간에 식당은 온통 피로 물들고 말았다고 뉴스가 보도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불법 총기 거래와 총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후에 같은 도시 애틀랜타에서 퇴근 시간에 버스 한 대가 통째로 납치되어서 또 그 안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범인은 바로 이틀 전 그 애틀랜타 시내 푸드코트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현장 증인으로 기자와 뉴스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19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곳에서 졸지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아침은 어떠한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은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겠죠, 그죠? 그들이 만약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오늘도 그저 막연히 살아있게 살아가는 한날이려니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일해야 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저 평범한 날의 하루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어떤 사람은 졸지에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졸지에 총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팀멤버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든지 나는 나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주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명처럼 살아 있습니까? 얼마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잘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너의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날마다 깨어있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질문과 함께 과거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남편을 따라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기에 남편도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되면서 저는 거의 충격에 휩싸이면서 정말 미친 듯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나가는 목적 또 기도의 제목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사업상의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오늘 만약 사고가 난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긴박감과 긴장감이 제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의 긴박감과 긴장감이 제 안에 너무도 많이 무뎌져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사랑하는 팀멤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향한 또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그 긴박감과 긴장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그런 총기 사건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식당 안에서 또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오늘 일어난다면, 그래서 만약 그들이 오늘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덜 깨가지고 어리버리 읽었던 말씀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귀에 담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45, 46절 한번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무슨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어떤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뇌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의 심판이 우리 모두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한다고 저 강팍한 영혼이 복음이 들어가기나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영혼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졌어요? 내가 믿어졌다면 당연히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십시오. 어떤 말씀? 어떤 말씀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전도의 열매는 미련한 나의 것 아니에요.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를 하는 그 영혼들 안 될,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당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 우린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미련해 보이든 안 돼. 그 교만이라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믿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본문 48절로 5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긴장해야 합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무슨 말일까? 아, 지금 주님 안 오셔.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죽어가는 그들을 더 확실하게 죽이고 있는 그들의 영을 향한 영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동무들을 때리며 여러분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영적 폭력이라는 거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성경에서의 술은 세상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아직 안 오셔.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똑같이 세상을 누리며 먹고 마시면서 아직 안 오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자,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 말씀 볼까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난 너 몰라 하시면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팀멤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불꽃잔치라는 영혼구원의 통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단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미련한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에 미련해, 쟤한테 권면한다고 올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할 일은 천국잔치에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잔치, 당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천국잔치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향한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왜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며 또 그 캔디데이트들에게는 이번 잔치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보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간 후에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그 사명만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캔디데이트들 명단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주님 밖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정말 절실히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 있고 또 내가 아이 지금 안 오셔, 내년에 가면 돼, 너는 후년에 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날 내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주변을 향해서 느슨한 영적 게으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주변의 영혼을 캔디데이 명단에 올려놓고 올리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힘들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내가 들어주고 말리라. 아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까지 우리에게 들으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영적 긴장감 다시 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더 바짝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그 19살짜리 애가 아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겁 없이 버스 납치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 영혼들이 살고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살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찬양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 목에 힘줄이 끊어지도록 우리 캔디데이트들 명단 놓고 죽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었대요.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세 번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명단의 캔디데이트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팀 멤버로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